그래서 자 이제 아까 당사자의 세 가지 고통과 부모의 세 가지 고통을 이야기했고 이제 당사자의 과업 네 가지와 부모의 과업 네 가지를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건데 당사자의 과업 네 가지는 이거죠.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입니다. 해서 약물 복용하는 것과 그다음 가족의 정서적 지원 플러스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와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삶의 목표인데 이것이 결국 치료의 핵심인데 이 중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원 플러스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요 요소 빼고 나머지는 다 따지고 보자면 나머지 네 가지는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약물 복용 누가 약 먹어야 되느냐? 당사자 본인이 약 먹어야 되죠. 자기가 먹어야 되는 약이니까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기가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이유도 자기가 알아야 되고 이 약을 먹었더니 아 나한테 이런 효과가 있구나 아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 이것도 자기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 약 먹었더니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께 자기가 자기를 관찰했는 결과를 보고해야 되고 그럼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약을 조절해 주실 거고 아무튼 이 약을 먹는 사람이 본인 자신이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이 약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등등 약에 관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본인이 직접 진료 받으러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약물 복용 이거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증상관리. 증상관리, 스트레스관리, 증상관리, 위기관리라고 했지만 결국 한마디로 증상관리입니다 했잖아요. 스트레스가 증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때때로 위기 상황이 찾아오기 때문에 위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찌됐건 나누어서 이야기하자면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이지만 이 셋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증상 관리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증상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의 증상을 컨트롤해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의 증상을 관리해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가 방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내가 증상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증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텐데 증상 관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증상만 올라왔다면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자기가 자기 증상 관리하려고 하면 당연히 자기에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자기가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사고의 측면에서 내 생각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때가 있더라.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고 생각이 불필요하게 연결되는 때가 있더라. 이런 것. 그 다음 내 감정이 너무 복잡하고 내 감정에 우울한 감정이 있더라. 슬픈 감정이 있더라. 불안한 감정이 있더라. 화나는 감정이 있더라. 어떨 때 속상해하더라. 등등 내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지 되고 이런 거죠.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떨 때는 내가 갔다가 지나치게 발끈하는 경향이 있더라. 어떤 때는 지나치게 충동적으로 덤비는 때가 있더라. 어떤 때는 뭐 어떻더라. 이렇게 나 자신의 사고와 나 자신의 감정과 나 자신의 행동과 나 자신의 욕구와 뭐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 되고 또 내 병에 대해서 나의 증상뿐만 아니라 내 병 전반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의 병명을 알아야 되고 조현병이면 조현병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조울증이면 조울증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아니면 조현정동장이면 조현정동장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들 간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나 자신의 증상 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병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병 관리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증상 관리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 관리하는 거 이거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
하는 거, 이거 당연히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생활이 현재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다 하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릴 거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악순환이 돌아가는 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리려고 하면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적인 측면, 또 하나는 개인 내적인 측면. 환경을,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환경을 끊어내고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환경으로 바꾸어주는 것은 가족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당사자가 환경을 못 바꾸어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뀌어야 되면 부모님이 바뀌어야 되고, 집이 사는 집을 차라리 원룸을 얻어줘야 되면 원룸을 얻어주셔야 되고, 아무튼 환경을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바꿔주는 건 이건 부모님이 하셔야 되고, 개인 안에서 개인 내적으로 자기 마음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걸 멈추고 이걸 선순환으로 돌리는 건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본인이 아니고는 누구도 그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계속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든다. 가족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계속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든다. 미운 마음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건 악순환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이 미운 마음이 돌아가고 있는 걸 멈추고 다시 돌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걸 돌려낼 것이냐, 이걸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돌려낼 거냐 하는 건 나의 선택에 달려있고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멈춰야 되겠다. 더 이상 엄마를 미워하고 아빠를 미워하는 걸, 이걸 멈춰야 되겠다. 계속해서 내가 엄마 미워하고 아빠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고 내가 엄마 아빠를 망가뜨리는 일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아무리 그 원인 제공을 엄마가 했다, 아빠가 했다 하더라도, 원인 제공을 엄마가 했다, 아빠가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워하면서 살 거냐, 화내면서 살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멈출 거냐, 그리고 다시 돌려서 좋은 관계를 회복할 거냐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미워하지 않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대체 미운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걸 멈춰요? 그럼 미운 마음을 털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해라. 말로 표현하고,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있으면 말로 표현하고,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글로 써. 표현적 글쓰기로 글로 그걸 다 털어내고 표현하고,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하고, 음악으로 표현하고, 운동으로 표현하고, 표현해라. 다 그래서 이 미운 마음을 겉으로 다 끄집어내라. 그래서 날려버려라. 제가 늘 하는 비유, 젖은 수건을 장롱 속에 넣어두면 썩습니다. 젖은 수건은 꺼내서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의 이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말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계속 악순환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밖으로 꺼내는 작업은 내가 아니고 누구도 못해요. 내 마음을 밖으로 꺼내는 작업.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감정을 밖으로 꺼내야 되고 나의 욕구를 밖으로 꺼내야 되고 등등 이런 것인데, 아무튼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마음, 내 마음 속에서 계속 나쁜 마음이 돌아가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이 돌아가고 있는 걸 스톱시키고 돌리는 것은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꺼내는 게 그 방법이라는, 꺼내지 않고는 이거 멈춰지지 않아요. 소화 안 되는 음식이 내 뱃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꺼내지 않고는 이거 평생 가요. 잘못하면 평생 동안 엄마 미워하면서 살게 돼요. 아빠 미워하면서 살게 되고, 그러느라고 내 인생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니까, 아, 내가 현명하지 못하구나.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빨리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끄집어내고 내 마음을 비워내면 그다음부터는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멈추면 그다음부터 시작해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는 거, 이거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냥 확고한 인생 목표. 내가 도대체 뭐 하면서 살 거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거냐? 내가 원래 한 해를 뭘 목표로 살 거냐?
이번 한 달을 뭘 목표로 살 거냐, 눈 뜨면 오늘 하루 뭐를 목표로 살 거냐, 이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올해 한 해 무엇을 목표로 살 것인지, 이번 한 달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 것인지, 오늘 하루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 것인지, 이게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약물 복용하는 것, 증상 관리하는 것, 선순환적 생활 습관 갖추는 것, 그리고 확고한 인생 목표 갖추는 것, 이건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가족은 뭐냐? 가족분들은, 자, 가족의 정서적 지원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텐데, 그 전에 당사자의 이런 일들을 지원해 주는 게 가족의 일이죠. 당사자가 약을 잘 먹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 당사자가 증상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 당사자가 선순환적 생활습관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 당사자가 확고한 인생 목표,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 지원해 준다는 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더 강의를 들으시면 더 분명히 아시겠지만, 상당수 가족분들이 도와준다는 것과 간섭한다는 것의 차이를 몰라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간섭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 다음에 단지 간섭하는 수준이 아니라 강요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당장 약물 복용부터 시작해서 지가 안 먹으려 하니까 어떻게든 먹이려고 이거 가지고 싸움이 대판 일어나고 하는 경우들이 흔히 왕왕 있죠. 증상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 문제 때문에도, 하루 뭘 하고 지내느냐 이것 때문에도 가족과 당사자들 간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내가 뭐 하면서 살 거냐 하는 이 인생 목표 가지고도 가족이 목표를 막 대신 정해주고 뭐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가족분들이 도와준다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앞에 했던 맹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가족분들이 교육자가 되려 하거나 치료자가 되려 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분들은 지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가족분들이 정답 가지고 계시고 채점표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고, 가족은 뭘 해야 되느냐.